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5월 2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가 키이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전후 우크라이나 인프라와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선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리만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리만에서 슬로반스크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리만 지역은 러시아군이 통제 중에 있습니다. 리만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에서 성공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만을 함락시키고 슬로반스크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리만은 완전히 함락된 모습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총 10회의 러시아군 공세가 있었습니다. 4대의 탱크, 2대의 화포, 1대의 차량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방공부대는 5대의 올란텐 UAV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졸로테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요새에 몰래 잠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숲을 통해 이동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요새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안스크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 탱크 2대가 우크라이나 제59여단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아우디부카입니다. 수-25가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열화폭격입니다. 진동이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쏜 백린 소이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프로파간다에 쓴 비용이 작년보다 3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러시아 미사일의 명중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40% 미만이라고 합니다. 10발 중 2, 3발은 발사에 실패하거나 비행 중 작동을 하지 않았으며 2발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2, 3발은 아예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명중률이 낮은 이유는 러시아의 미사일 관리 부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크림반도에서 영어가 학교 교과 과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을 1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지역의 작전사령부 창설을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확인되지 않은 유럽 국가에게 14대의 수-25 공격기를 분해된 채로 받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범 알렉산드르 보비킨과 알렉산드르 이바노프에 대한 전범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하르키우 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다연장포를 발포한 혐의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미국은 MLCS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 철수를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탈리아가 기증한 FH-70 곡사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로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2천만 톤 이상의 곡물이 우크라이나 항구에 있는데 이 곡물을 수출해서 식량난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근데이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3달 만입니다. 입국한 이유는 부상을 당해서 재활 치료를 하려고 입국을 한 것인데요. 현지에서 무릎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할 예정이고 이근데이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해 유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117달러를 기록하면서 2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HO는 러시아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